안녕하세요, 먹거미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바로 딸기우유 랭킹전을 준비했어요.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딸기우유 중 맛있다고 소문난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꿀단지 딸기우유, 덴마크 딸기딸기우유, 우유 속에 딸기과즙, 딸기 단지우유를 준비했어요. 그럼 하나씩 따른 뒤에 비주얼부터 비교해볼까요? 꿀단지 딸기우유. 덴마크 딸기딸기 우유. 우유 속에 딸기과즙. 딸기맛 단지우유. 자, 이렇게 모두 하나씩 다 따라봤는데요, 비주얼만 봐서는 핑크핑크한 덴마크 딸기딸기 우유와 딸기맛 단지우유가 가장 맛있어 보이네요. 그럼 하나씩 바로 마셔볼게요. 꿀단지 딸기우유. 생긴 건 바나나 우유 같은데 신기하게도 딸기우유 맛이 나요. 다만 딸기향은 강하지만 딸기 맛이 약한 게 조금 아쉽네요. 두 번째는 덴마크 딸기딸기우유. 확실히 비주얼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딸기 맛이 엄청 강하고 진해요. 보기 좋은 딸기 우유가 마시기에도 좋은가 봐요. 세 번째는 우유 속에 딸기 과즙. 비주얼도 흰색이고 처음에는 딸기 맛이 약해서 아 이건 좀 별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뒤로 갈수록 딸기 맛이 진하게 느껴져요. 엄청 신기한 맛이네요. 마지막은 딸기 맛 단지 우유. 가장 핑크색이라 딸기 맛도 진할 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딸기 맛이 은은하고 부드럽게 느껴져요. 자, 그럼 이제 순위를 정해볼까요? 4위 꿀단지 딸기우유. 꿀단지 딸기우유 자체는 굉장히 맛있고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비주얼이나 딸기의 맛이 조금 아쉬웠어요. 3위 우유 속에 딸기과즙. 마시면 마실수록 강하게 느껴지는 딸기의 맛이 뒷부분이 아니라 첫부분보다 느껴졌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2위 딸기맛 단지우유. 비주얼만 봤을 땐 단연코 1등이었지만 딸기의 맛이 1등에 비해서 덜 느껴져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1위 덴마크 딸기딸기우유. 비주얼부터 맛까지 흠잡을 것이 없는 딸기우유. 용량도 300ml라 넉넉하고 가성비도 좋아서 오늘의 1등으로 선정합니다. 자곰이 순위를 알려줬으면 음료 같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나씩 직접 마셔보고 순위를 알려드릴게요. 안녕.